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홍성남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한 8회 정도, 어쨌든 그 세계 영화사에서 한 번쯤은 되짚어 봤으면 하는 그런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는 이제 1936년도에 미저구 찍은지 감독이 만든 기원의 자매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다룰 주제인 그 미저구 겐지 감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본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36년도에 이 사람이 그 미저구치가 만든 그 기원의 자매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항상 또 같이 이야기가 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요. 오사카 엘레지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원의 자매와 같은 해에 만들어진 1936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일종의 이제 이두 편의 영화는 거의 그 자매편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36년이라고 하는 같은 해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유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야마다 이스즈라는 배우가 기원의 자매에서 오모차 역을 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 영화에서도 또 나와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두 편의 영화가 다루는 주제도 약간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떤 뭔가 이 억압받는, 사회 속에서 억압받는 여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닮은 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사카 엘레지에서 그다음에 기혼의 자매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야마다 이스즈가 오사카 엘레지라는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마치 이 영화 속에 이 배우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이 모든 사회로부터 특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이제 길거리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출을 하는 장면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그 가출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중년의 그 의사를 만나는데 그 의사에게 이제 자기가 이 사회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 사회는 왜 여성들 나 같은 여성을 힘없는 여성을 괴롭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이 영화 속에 야마다 이스즈가 맡은 그 배우 그 역할이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어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쉬운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게이샤가 되는 유학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미조구치 감독의 어떤 경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분기점에 속하는 영화인데요. 일단은 이제, 두 편의 영화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 사회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리얼리즘적인 어떤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도, 그러니까 미저구치 감독의 다른 그 이전의 영화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영화가 이 영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미저구치 영화는 이 영화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서 잘 알다시피 원신 원컷, 그러니까 굉장히 테이크를 길게 가는 롱테이크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두 영화에서부터 또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발전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미조구치 자신도 이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가 이두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눈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비평가들로부터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그런 영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편의 영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편의 영화 모두가 일본에 지금도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잡지 중에 키네마 준보라는 잡지가 있죠. 그렇죠? 그 잡지에 보면 이제 매년 그 해의 베스트 10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여담이 있으면 일본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 기네마 준보에서 그러니까 나온 그 단행본이 있는데 그 단행본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베스트 10만 모아놓은 그런 것 그런 것을 담아놓은 그런 잡지도 있어, 아 그런 단행본도 있어요. 어쨌든 그 해에 기네마 준보에서 뽑은 1위 그다음에 3위의 영화가 이 영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요, 이제 또 제가 이제 이 영화들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원의 자매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이 오사카 엘리지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제가 봤을 때 이 감독들의 어떤 그 세계, 영화 세계를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무저구치의 경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저구치라고 하면 알고 있는 그 영화는 또는 그 사람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는 이 시대의 영화가 아니고요. 1950년대의 영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화는 뭐 혹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나요? 예. 네, 뭐 오하루의 일생. 그렇죠? 또 우게츠 이야기. 네, 산슈 다이오 이런 영화가 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이죠. 또 한편으로 그 영화들은요.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 가장 잘 보여졌고 또 이제 미저구찌 하면 당장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1950년대 2년부터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52년부터, 아까 세 편의 영화는 52년, 53년, 54년에 각각 매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이라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조구찌 하면 1950년대 영화들을 바로 이제 등식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미조구찌의 경우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의 어떤 그런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어떤 영화사 책에 보면 일본 영화의 그러니까 그 일본 영화만 따로 다룬 책이 아니라 그 뭐 세계 영화사 중에 뭐 일본 영화 챕터를 다룬 책을 보면 그러니까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1950년대에 그러니까 아까 미조구치도 얘기했지만 미조구치 이전에 쿠로사와 아키라가 그 라쇼몽을 통해서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알려졌었고요. 또 그 영화만이 아니라 뭐 지옥문이나 이런 영화들이 또 깐느 같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그 물론 잘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서구 사람들의 눈을 끌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의 그러니까 서구 비평가들이든 또는 그 영화 팬들이든 입에 계속해서 그 오르내리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이제 1950년대이다 보니까 흔히 이제 일본 영화의 황금기라고 하면 1950년대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일본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이 50년대의 영화들은 서구인의 눈을 사로잡는 영화들인 경우는 많긴 하지만 뭔가 이 형식의 어떤 급진성 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 시기가 아닌 그 이전 시기 이 영화들이 뭐 미조구치의 아까 영화가 만들어진 1930년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한편으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1930년대라는 하는 시기에 일본 영화가 어떤 면모를 갖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그 영화를 이제 상영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미조구찌 켄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화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본 영화의 3대 거장이라고 하면은 딱 많이 얘기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쿠로사와 아키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지야스 지로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이제 우치겐지 이렇게 세 사람을 가지고 흔히 일본 영화의 3대 거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 사람들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영화를 조금 보신 분들은 또는 영화사 책들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경우는 주로 아주 이 움직임이 큰 액션 영화를 찍었고 또 한편으로 그 액션을 굉장히 좀 역동적인 스타일로 그려낸 감독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지야스지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산층의 어떤 그런 삶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담담하게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다가 뭔가 이 시대의 변화 같은 것을 함께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변화가 아주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일상 안에 묻어나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뭐 어떤 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그런 감독이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뭐 이 사람만의 굉장히 독특한 그 영화 미학으로 그렇죠? 그려낸 사람이 오지야스지로 있는 거죠. 그럼 미조부치 겐지는 어떻게 네, 정의가 되던가요? 네. 네. 이따가 한번 더 그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감독들 중에서 또는 뭐 다른 사람을 더 이제 그 열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영화사 안에서 과연 가장 그 일본적인 영화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일본적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우지야스지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근데 알고 보면요. 이제 무엇이 가장 일본적인가? 또 그건 마찬가지죠. 한국의 그 문화나 영화에 적용을 해도 그 말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영화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네. 요모타 이누이코라는 네. 일본의 그 영화 평론가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 일본 영화의 이해라는 제목의 그 일본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면서도 아주 좀 요령 있게 그런 집필한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네,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 이런 거예요. 과연 누가 가장 일본적일까? 이런 감독들 가운데. 이 사람의 이제 입장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야스지로. 뭐, 가장 뭐, 일본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중산층의 삶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적이다라고 했을 때 또, 동일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담담하고 관조적이고 차분한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지야스지로를 가지고 일본적인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든 것이 뭐냐면 그 영화 속에서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오지의 영화 속에서는 너무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담담하게 그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나요? 네. 다음에 구로사와 아키라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뭐 현대극도 만들었지만 시대극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무라이가 나오는 그런 뭐 에픽 영화들도 많이 만들었고. 뭐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뭐 가부키나 노 같은 것들 같은 요소들 일본 문화의 요소들을 영화 속에 이제 뭐 테크닉이나 어떤 그런 미장센이나 이런 측면에 녹여넣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쿠로사와 아키라도 굉장히 일본적인 감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쿠로사와 아키라의 영화에서는 주로 보면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들을 쭉 한번 일별해 보시면 뭐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도 있긴 한데요. 그런 영화는 정말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성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기우면 남성 여성 이렇게 세상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일본적인 세계의 반은 배제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 영화의 3대 거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 한 사람을 더 넣어서 4대 거장이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루세 미키오예요. 네. 나루세 미키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또 주로 여성 주인공,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성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고, 그 여성들의 어떤 그 곤궁함, 또 비참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담담한, 그러면서 유리한 필체로 그려내기 때문에, 뭐, 일본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뭔가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자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얘기하기로, 알고 보면 가장 일본적인 감독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저부치 겐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그런 지금의 일본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때까지겠죠. 일본을 이루고 있는 또는 일본 문화를 이루고 있는 많은 것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영화적인 궤적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로 여성들을 그리긴 하지만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들을 그리고 있지만 또 그 여성들의 어떤 고통을 그리고 있다. 그다음에 뭐 알고 보면, 뭐,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 현대적인 영화, 현대극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까 보면 이제, 기혼의 자매는 현대극이죠. 그쵸? 근데, 시대극을 만들기도 했다. 그쵸? 네, 그래서, 오하루의 일생 같은 것은 시대극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대극 안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이 드라마, 또는 이제, 영화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 신파라는 요소일 텐데, 그 신파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혼의 자매를 보면 그 리얼리즘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시대극을 보면 당연히 뭔가 이 일본의 어떤 전통 문화, 전통 예술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란 말이죠. 가부키나 또는 뭐 그 병풍이나 그렇죠? 또는 뭐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현대적인 것 또 그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의 초창기의 영화의 궤적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은 뭐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런 영화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 영화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유행했었던 다른 그 외래 사조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표현주의라든가, 모더니즘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아주 좀 과장해서 말을 하기는 이 사람의 영화에서야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외한 일본 영화 일본 문화의 그 토대가 되는 많은 요소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영화 세계가 이 미저부치 영화 겐지의 영화 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가장 이 사람이 일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시선을 갖다가 놓고 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뭐 꼭 이 얘기가 맞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따가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 평론가 중에 사토 다다오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일본 영화 산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본 영화 관련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네.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감독들을 바라본 어떤 시선의 차이,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과연 뭐 이게 일본적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랄까 가늠질하는 어떤 그런 잣대가 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이 다 일본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그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일본의 문화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혈통이랄까 또는 계급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혈통 계급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문화라고 하는 어떤 각 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감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사람은, 그니까, 무사계급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그니까, 사무라이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고, 그러니까 박력 있게 그려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어떤 한 측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지아스 지로 같은 경우는,
아, 뭐 실제로 이 사람이 아주 잘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어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부르주아가 되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일본적인 시선으로 그러니까 담담하게 또는 관조하듯이 그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일본적인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조구치 겐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가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상인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시대를 거슬러 가보면요, 그러니까 한 뭐 17세기 이럴 때에 일본 문화의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부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일본에 다는 어떤 그 극적인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 그 우키요에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융성시키게 한 것이 알고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무라이의 권위가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상인 계급들의 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부유함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전통적인 문화를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시 상인 계급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일본 전통적인 문화를 영화 속에다가 재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일본적인 그런 감독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은 약간 빗나가긴 하지만 이야기가 마저 나왔으니까 더 해보죠. 또 한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요. 이마무라 쇼헤이라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아주 관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상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가장 일본적인 영화 감독 하면 흔히 이제 오지 야스지로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마무라 쇼헤이는 뭐 다른 어떤 이제 다른 시선을 가진 평론가들도 그랬고 자기 자신도 가장 일본적인 영화 감독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알고 보면 이게 일본의 어떤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그 이 오피셜한 그런 일본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타자들한테 서구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본의 모습.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오피셜. 한 그런 재팬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이제 또는 일본인들이 서구인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모습. 이게 이제 요거인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뭐, 가부키, 그쵸? 뭐, 또, 다도, 그쵸? 뭐, 또는 일본의 전통적인 뭐, 문화들, 우키요에,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 문화라고 하면 갖게 되는 어떤 선입견들, 뭐, 차분하고, 조그만하고, 뭐 아담하고 그다음에 뭐 수려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형용사들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알고 보면 이제 이 오지의 영화도 이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본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얼한 예. 진짜의 일본의 모습은 따로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이 갖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뭔가 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계층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뭐 중산층보다 더 밑에 사람들 그냥 뭐 농부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그보다 더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이마무라 쇼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존재들은 아웃사이더들인데 뭐 매춘부니, 그쵸? 뭐, 또 다른, 외지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니까, 감추고 싶어 하긴 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이 리얼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니까, 수천 년 동안의 일본의 역사를 지탱해 왔다라는 거죠. 그니까, 여쪽에서는 정갈한 사람들만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고요. 그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서로 정말 이, 뭐랄까 거의 난폭하게 그 성교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정말 예,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정말 또 놀 때도 굉장히 방탕하게 놀고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는 이 리얼한 재편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가장 일본적인 영화 감독, 일본적인 일본 영화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토 다다오의 얘기로 돌아와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마무라 쇼헤이를 여기서 빼놓을 순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농부나 또는 농부보다도 조금 더 바깥에 뭐랄까요? 농사조차도 못 짓는, 그래서 정말 그 아웃사이더가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나가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종종 그리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계급적인 또는 어떤 그런 특성, 그러니까 농부, 꼭 농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쪽에 어떤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쪽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일본의 어떤 그런 가장 일본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영화 속에 담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 전반적인 그 뭐 일본 영화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와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꼭 미조구치라는 사람의 뭐 영화 세계가 아니더라도 제가 꼭 뭐 한 번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조구치인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